충청도 말로 헛질을했다. 전라도 말로 헛짓거렸다. 그러니까 헛쓰고 했다. 이제 방송용은 헛쓰고 했다죠. 이제 헛쓰고 한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뭐 그냥 막 줄넘기 하다 온 거예요. 후트 한번 해가지고 그냥 뭐 천만 원대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에는 내림굿이 딱 안성맞춤이고, 그리고 내림굿을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은 체인점을 내는 거예요. 실화 탐사대 무속인 손민, 연예인 출신 각수무당 내림굿 사기 의혹에 비싼 돈 주고 줄넘기한 것. 무속인 손민 씨가 연예인 출신 각수무당의 내림굿 영상을 보고는 이건 신내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 탐사대에서는 연예인 출신 각수무당의 수상한 신내림 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1990년대 댄스 그룹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박수무당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신내림을 받았다는 미정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송민 씨는 미정 씨의 신내림 굿 영상을 보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송민 씨는 영상 속 미정 씨가 힘들다. 더는 못 뛰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뛰려고 하니 힘들고 지친 거다. 일반 사람은 3분 뛰면 못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건 신이 안 온 거다. 헛수고 했다며 그냥 비싼 돈 내고 줄넘기야 다운 것이라며 박수무당의 신내림굿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